페니. 얍. 해도 좋죠. 고마워. 아니 내 이름을 소개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케이틀랜드에서. 자 오늘 보게 될 뮤비는요. 릴리의. 릴리 되게 오랜만이다. 그러니까. 나 요즘 아이 아인트도 못 봤는데. 릴리의 신곡은 아니고. 거의 데뷔곡이라고 할 거예요. 오. 어 대박. 릴리를 만들어준 본격적인. 오. 뮤비. 오. 자작곡? 그거랑 많이 하잖아요. 그리고 커버 활동 많이 했었었는데 이 뮤비야말로 이제 본인이 완전 이제 가수 이름으로 뮤비할 만큼 이름 딱 보자고 대박! 그러면 진짜 이 곡이 릴리를 만든 거네. 그러니까 지금의 릴리. 그러니까 예. 좀 TMI인데 옛날에 제가 이 노래 먼저 알고 나중에 릴리 앵토를 얘기하잖아요. 근데 그 릴리가 제가 아, 진짜? 담비도 몰랐구나. 노래 제목은? 하이미 뜨죠. 하이미 뜨죠. 24H라 되어있는데? 24시간. 와. 하이미 뜨죠. 어렵다. 또 욕먹을까봐 못 따라하겠어. 그게 뭐야, 대희. 오, 잠깐만. 어리다. 릴리도 어디다? 그러니까. 약간 이것도 자작곡인 거죠? 약간 그 릴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. 그러니까. 오 예뻐. 어려 풋풋해. 노래 너무 좋다. 그러니까. 와 솔 언니 소름 돋았어. 그러니까 와. 노래 너무 좋다. 근데 너무 슬프다. 야 진짜 어린 게 보인다. 그러니까 영하다 영해. 풋풋한 그 느낌. 어 슬픈데? 너무 슬퍼.
것 같아. 아니 뭔지 있어가지고 아 우는 거 아니라고 봐봐 뭔지 있잖아 뭐가 간지럽더라고 컴포저가 릴리래잖아. 이게 4년 전이거든요. 4년 전. 2018년도에 올렸었는데 와. 현재 조회수가 1억 2천. 우와. 진심. 저 진짜? 미쳤다. 와. 돌아방스. 짱이다. 작곡은 릴리고 프로듀서랑 미스메스터 도와주신 분이 TDK랑 TRI 이런 아티스트도 있어요. 어, 와 근데 대박이다. 대박이다. 근데 어땠어요? 에? 어땠어요? 아, 나 뭐 릴리야 뭐. 아, 나 너무 슬퍼. 근데 그런 거 있지. 약간 4년 전이잖아. 릴리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? 나 되게 어린 걸로 그러니까. 알고 있는데. 그래서 막 27? 네? 몇 년생이에요? 96년생. 96년생. 아. 그러면 아니야 한살 어려요 릴리가 와.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언니 아 나보다 돈 많으면 언니야 그 그런 거 있잖아 그 릴리가 4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곡을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5년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릴리가 한 20대 초반에 겪은 그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런가?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뭐 그렇지 그냥 보통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이 보통 경험담에서 나오니까 본인이 느낀 감정을 풀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언니 약간 그 어릴 때 하는 사랑이 더 아프고 애절하고 약간 가슴을 찢어지고 그런 거잖아 그게 담겨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? 정확해 어허. 정확하게 말했어 칭찬 맞아 근데 진짜 보는데 약간 그러니까 어린데 풋풋한 막 상큼하고 이게 아니라 되게 성숙하다. 어린 그래도 그 노래의 절절함이. 아, 나 후렴구 들어갔을 때 소름이. 그러니까, 나 진짜 나도 우리 듣자마자 와 노래 진짜 좋다. 잘 될 수밖에 없었네 이 곡은. 그러니까 딱 데뷔곡으로 퍼펙트. 딱 그러니까 귀에 박혀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. 릴리야 뭐. 아인도도 데려가고 거기에 피처링 분이 래퍼 분 이름이 매거진 매거진, 매거진. 아까 맨 처음 화면에 떴더라고 피처 매거진 그분이시구나 나는 사실 아인도가 나오길 바랬어 이때는 둘이 몰랐겠지? 그치 이때는 그랬겠지 맞네 그러니까 와 이제 궁금해 만나게 된 스토리도 궁금하다. 그니까 한번 출연해 주세요. 뭐를? 취재를 하러 갈게요. 아잉또! 근데 아잉또는 내가 스토리 보내면은 답장해줘요. 오~ DM 보내면. 아잉또! 우리 릴리 만나게 해줘. 나는 아잉또. 일단 아잉또부터 보고 싶어. 사랑합니다. 자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추억이 있는 그리고 저희가 나름 친분이 있는 릴리 근데 릴리도 나를 알지 않을까? 이 정도면 자, 나름 친분이 있는 릴리의 오랜만에 이제 뮤비와 노래를 이제 들었는데요 저희 너무 좋아합니다 저 다양한 리액션 많이 많이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뭐죠? K-트렌드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